자, 여기 있는 사람은 이제 마등이 아들 마초인데요. 사실 이야기할 내용은 마등이에요. 마등에 관한 이야기인데, 자, 마등. 복파장군 마원의 후손이고요. 그리고 원래 마등의 아빠인 마평이요. 강족 출신의 여자하고 사이에서 마등을 낳은 거예요. 강족하고의 혼혈이에요. 한족과 강족의. 그 다음에 이제 184년에 강족, 저족 등하고 연합해서 한수 등이 반란을 일으킬 때 이제 모병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장교가 됐고 양주사사 경비의 부장이 됐었는데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공을 크게 세워요. 근데 원래는 반란군 주요 인물이었는데 이때 진압 책임자가 동탁이었어요. 동탁이었고 동탁이 고전을 하다가 이제 황보숭이 투입된 이후 반란의 발기자였던 한수가 왕국을 죽여버리고 그래서 이제 지역에서 활거하게 된 거야.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동탁이 정권을 잡아버리니까 이제 반동탁 연합군이 일어나고요. 근데 이제 대대적인 반란이 일어나요, 여기서. 대대적인 반란이 일어나니까 동탁이 장안으로 쳐든 다음에 마등하고 한수를 사면해줘요. 그래서 이제 동탁이 이 과정에서 이제 마등하고 한수를 장안으로 불러들여가지고 그래서 관동 군번들을 제압을 하자 하려고 했는데 왕윤하고 여포가 동탁을 죽여버렸네. 그 다음에 이제 왕윤도 이강하고 곽사한테 지고 그래서 이때 이제 마등은 다시 정서 장군의 관직을 받게 돼요. 어쨌든 이제 근황할거 시대에 이제 마등이 194년에 군량이 모자라니까 장안성에 이강한테 원조를 요청을 해요. 근데 여기서 거부당한다. 그래서 마등이 이제 장안성을 공격을 하러 가요. 하지만 여기서 지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원래는 이각하고 곽사하고 장제도 한편이었는데 이때 원래 번주까지 사인방이었어요. 근데 번주는 의견이 다른다는 이유로 사형. 그리고 장제 같은 경우는 이 마등과의 전쟁에서 별로 한 일이 없었다. 그래서 완성으로 보내버려요. 그렇고. 어쨌든 이각하고 곽사하고 잠깐 싸우려고 한수하고 연합을 했는데, 근데 그때 진 이후로, 진 이후로 마등하고 한수는 다시 관계가 안 좋아지게 돼요. 그래서 이 양주 지역은 결국 이제 관중 십장이라고 해가지고 군벌이 무려 10명이나 난립하는 지역이 돼요. 이 약간 서역 비단길로 가는 그 길목이었거든요, 거기가. 뭐 그렇다 그래요. 근데 이제 원래는 마등이 그 이후 원소하고 연합하고 있었는데요. 뭐냐? 문제는 원소가 죽은 다음에 원상을 배신하게 돼요. 그 이제 아들인 마초가 조조의 측면을 도와준 거야.
그 다음에 이제 208년에 마등은 이제 나이가 좀 들어지니까 자신의 세력은 마초한테 넘기고 가족들하고 이제 같이 그냥 좀 시골로 옮겨버려요. 근데 문제는 211년에 마초가 관중십장을 전부 이제 연합해서 조조하고 대판 싸웠다가 진 거야. 그래서 이제 조조가 이제 212년에 이 양주성을 공격을 해요. 양주성을 공격해서 마초를 제외한 마초의 삼족을 다 멸해버려요. 마등은 이때 죽어요. 근데 이제 삼국지 연의에서는 그 마등이 이쪽에 태수였고, 그 다음에 삼국지 연의에서는 한나라의 충신으로 미화돼요. 왜냐면 오호대장군 마초의 아빠이기 때문에. 근데 삼국지 연의에서는 마등이 얼마나 실력자로 나오냐면요. 이제 그 서방 지역이 약간 변방의 특수부대고, 그 적벽대전에서 그 서서가 원래 잠깐 그 유비의 밑에 있다가 그 허창에 그 서서의 엄마가 있다는 거를 조조가 이용을 하려고 하니까, 근데 이제 서서가 너무 효자였던 거야. 그래가지고 그 허창에 가서 의탁을 했었는데, 문제는 그래서 이제 서서가 허창으로 갔더니 그 이거를 알게 된 서서의 엄마가 자살해 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서서는 언젠가는 조조의 손에서 좀 벗어나겠다, 약간 그러려고 했었는데, 그 이제 방통이 그 조조한테 가가지고 배들을 전부 다 묶어버려라, 항공모함으로 만들어버려라, 그거를 서서는 알고 있던 거야. 연한기냐 해가지고 근데 이제 서서는 사실 도망칠 기회를 얻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등이 배후를 노리니까, 응? 서량 그 양주의 마등을 이용한 거야. 마등이 허창을 공격을 하려고 한다. 그 조조한테 알려. 그리고 자기가 가겠다. 그리고 그걸 핑계로 이제 서서는 역사 속에서 하차하고 조조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다음에 이제 삼국지 연의에서는요, 이제 조조가 오나라를 공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등한테 협조를 부탁해요. 그래서 허창으로 불러들인다. 그러니까 이제 마등은 당시 그 연판장이라고 해가지고 조조를 죽이는데 협력하겠다 하는 그 서명을 하는데, 그거를 조조는 알고 있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 마등은 조조를 암살할 계획으로 이제 다른 아들 마철, 마효하고 같이 가는데, 이 계획이 발각이 돼서 허창에서 이제 습격을 받아서 죽어버려요. 여기서 마등이 죽어요. 조조의 악랄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작가가 약간 여기서 수정을 가했고, 이제 그 다음에 그 뭐냐, 그래서 이제 조조는 이제 서쪽 양주를 50만 대군으로 쓸어버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빈 껍데기니까. 그래서 이제 마초는 도망치고, 뭐 그랬단 얘기가 나와요. 자, 그럼 그 아들 마초는 어땠을까? 그래서 이제 마초. 그래서 마초는 그 이후에 이제 뭐냐, 죽은 다음에 그 장로한테 가요. 장로한테 가는데 그
문제는 그 다음에 좀 한중성에서 생활이 좀 불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장로가 그 원래 마초한테 누구 결혼을 시켜주려고 했는데 이게 실패하게 돼.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마초가 원래는 장로가 약간 좀 평생 모시기 껍질하니까 그래서 이제 저족 세력으로 그냥 그 땅으로 달아나 버렸는데 이때 유비가 익주를 평정하고 마초를 그 얻기 위해서 참모 이회를 보내게 돼요. 그래서 그 마초하고 우호를 맺게 됐고 그래서 마초가 이제 유비한테 귀의하게 돼요. 그래서 마초가 유비한테 항복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뭐냐? 유비가 이제 마초의 주군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유비 휘하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조조가 이제 한중성을 공격하게 돼요. 조조가 한중성을 공격해서 장로한테 항복을 받죠. 위왕 조조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냐? 한중성 공방전에서 이제 유비가 여기서 이제 승리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한중 땅을 빼앗은 다음에 유비가 이제 한중왕에 오르고 그래서 이제 그 삼국지 연의에서는 그 5호 대장군에 오르게 되죠. 근데 이제 마초는요, 영주목이 됐고요. 그리고 222년에 죽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그 마초는 자기의 그 종친들이 전부 다 이제 조조한테 주사를 당했고, 친척 동생인 마대만 남았는데, 그래서 이 뭐냐 마대만 유비의 신하가 되고 이제 나머지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마초의 아들 마승이 후사를 이었고, 어쨌든 이 마초가 요절을 하게 돼요. 222년에 요절을 했는데 문제는 이 시기가요. 일릉대전일 때예요. 왜냐하면 222년이 되기 전에 219년에 관우가 죽어요. 219년에 관우가 죽고 그 다음에 221년인가가 장비가 죽어요. 그리고 222년 이때 삼국지 연의에서는 황충이 그 오나라 정벌 중에 죽는다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5호 대장군들이 순차적으로 다 죽는 거야. 이때 220년에 마초도 죽고요. 그다음 이제 몇년 뒤에는요. 조자룡도 죽어요. 왜냐면 제갈량의 1차 폭발이 끝나고 그 조자룡도 죽고요. 그러니까 그때 시기죠. 1차 폭발을 실패했다
쓸 때가 그 읍참마속. 읍참마속이 있는 이후로 조자룡이 죽어요. 자, 근데 이제 총나라 2세대 장군들이 왕평, 뭐 요화, 마충, 장익, 위, 장억, 위연, 뭐 강유, 그리고 뭐 장비 아들 장포, 관우의 아들 관흥, 뭐 이런 장군들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초가요, 제갈량보다 5살이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관우 장비, 조자룡, 황충. 근데 이제 황충은 사실 유비보다도 나이가 많은 노장이었고, 그 오히려 그 마초는 그 2세대로 세대 교체를 할수 있는 그런 장군이긴 했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삼국지 연의에서는 정사보다 일찍 등장하고요. 어릴 때부터 그 부관으로 활약했던 얘기가 나오고요. 이 삼국지 연의에서는 장비하고 마초가 일기 대결을 펼쳐요. 그리고 그 뭐냐? 그래서 정사에서는 마초가 유비보다 1년 일찍 죽는데 삼국지 연의에서는 그 수명이 늘어나죠. 자, 정사에서는 원래 관우 장비 황충 마초가 이제 사방 장군인데 연의에서는 조자룡까지 추가해서 5호 대장군이 되고요. 그래서 그 삼국지 연의에서는 유비가 죽은 다음에도 조비가 이제 그 오로군 오로 연합 작전을 했을 때도 이제 제갈량의 명에 의해서 마초는 이한 갈래인 강족의 군대를 제압을 해요. 어쨌든 근데 활약은 좀 부족하다는 거. 자, 그래서 그 마초는 약간 그런 서쪽 이민족들로부터 약간 그런 지지를 받았던 뭐 인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총나라가 약간 그런 서쪽 지역에 있었던 그런 영토다 보니까 사실 그래서 약간 좀 그런 삼국지 시대 때 총나라의 영웅이 될수 있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 그러면요. 오늘 일단 컨텐츠는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 약간 지금 돌발 변수가 생긴 게 갑자기 제 PC에 그 꽂아놨던 메모리가 지금 생각보다 반응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거를 좀그 오늘 방송을 좀 끄고 좀 해결을 한번 해볼까 해요. 이걸 좀 해결을 해보고 이따가 맨더비 때 방송을 좀 다시 한번 좀 켜보기로 할게요.